반갑습니다. 항상 절제이지만 갑자기 부름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돈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이 재물관에 대해서 노동 우리가 일하는 일 노동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희가 한 달 전, 한 달 반 정도 됐겠네요. 구미대학에서, 우간다 구미대학에서 아주 캄캄한 정말 동서남북이 안 보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고 이영길 총장이 이제 퇴임을 하고 새로 총장이 된 홍세기 전 한동국제학교 교장선생님이 이제 새로 총장이 되고 또 김종균 여기 이롬 대표하시던 김종균 대표님이 행정재무 담당 부총장이 되고 그 리더십이 시프트 됐는데 학교에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정이 돈이 하나도 없어. 월급이 한 3개월, 4개월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데모를 하죠. 교수들은 데모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수들은 데모를 하는데 총장이 새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총장은 이런 거를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한 6년, 7년 이렇게 되니까 맷집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늘 그래 왔는데 뭐 이런 맷집도 좀 있고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근데 이분은 이제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총장이 되자마자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 상황을 딱 쓰러지니까 말라리아가 온 거예요. 말라리아라는 것이 모기에 물려서 오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면역이 뚝 떨어지면 그죠? 면역이 뚝 떨어지면 오는 거예요. 항상 모기는 물리죠. 아프리카에 살면서 모기를 한 번도 안 물렸거나 말라리아에 안 걸리신 분이 여기 앉아 있던 우리 강덕호 지금 어디 가셨나? 그죠? 정말 매일 이 연습을 해서 탁구를 치듯이 이거 모기 잡는 거 그러시더니 안 걸리시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한 번씩 그 한두 번씩 말라리아를 경험합니다. 근데 총장님이 딱 쓰러지니까 사모님이 딱 쓰러져요. 근데 우리 김종균 대표님 같은 분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분인데 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타이포이드 뭐라 그러죠? 그 장티푸스가 같이 왔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딱 쓰러져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정말 테니스 선수이고 그 지역에서 50대 후반에 테니스 챔피언이 된 우리 정태현 목사님 딱 쓰러지더니 사모님이 딱 쓰러져요. 한꺼번에 그냥 전부 다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남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이제 나는. 응? 아플지만 알지. 병을 고쳐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밥할 사람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전부 다 뭐 설사에 고열에 뭐 토하고 뭐 이런 지경이에요. 와. 그래서 이 막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프리카에 간 이래로 정말 뭐 동서남북이 안 보이는 캄캄한데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뭐. 기도하면서 아는 사람들한테 상황 설명하고 이러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롬 글로벌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이롬 글로벌에서 우리 홍종일 부회장님이 그때 아마 결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도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직원들 밀린 월급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 일어나 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큰 뭐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물론 아프리카에서는 큰 돈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야
진짜 이게 적절한 때 돈의 가치가 이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막스 페버라는 독일의 학자가 있었는데 사회학자로서 또 철학자로서 크리스천 경제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막스 페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한번 필독서로 해서 한번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사회를 분석하면서 자세히 관찰했더니 그 당시 이전까지는 전부 가톨릭이 굉장히 강세였잖아요. 그러다가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부흥되는데 독일 사회에 변천되어가는 모습을 이 사람이 잘 관찰을 한 거예요. 관찰을 했더니 가톨릭 신앙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전문직으로 가더래요. 공무원 아니면 전문직을 선호하는 거예요. 뭐 대학 교수로 간다든지 이렇게 전문직을 선호하고 그러는데 개신교에 있는 분들은 전부 비즈니스 사업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으로 눌려 있었죠. 개신교들은 눌려 있어서 독일의 개신교들을 이제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루터란이라 그랬고 영국에서는 퓨리턴이라는 이름을 썼죠.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은 위그노라는 그 이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쪽의 개신교도들은 캘비니스트 이렇게 불렀어요. 캘빈주의자들이다. 같은 계열이죠. 그 이제 캘비니즘이 미국으로 또 이렇게 건너가서 우리 한국 쪽으로도 왔으니까 캘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독일 시민이고 같은 도시인인데 보니까 개신교도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경제 형편이 훨씬 나아지더라 이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 형편이 훨씬 빨리 성장하고 나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그런가를 이 사람은 학자니까 또 신앙인이니까 이것을 이제 잘 이렇게 분석하고 했던 내용들이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책에 보니까 자본주의 경제를 이룬 것은 이 장로교, 감리교, 또 침례교, 성결교 같은 이 개신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그러면 왜 개신교 신앙이 자본주의를 일으켰느냐?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주제를 풀어나가는 관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관이 잘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보면은 개신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부지런하다. 근면이죠. 근면하더라. 왜냐하면은 성경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개신교 신자들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더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 아니에요? 네. 성경대로 사는 게 왜 부지런한 것과 통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유명한 십계명 그 본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 전체 중에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만 기억한단 말이죠.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놓고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며. 근데 이 부분은 잘 기억을 안 해,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 절반만 아는 거야.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며 안식일을 7일째는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앞부분은 이제 싹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오는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라, 해방되고 rest in peace, 평안 가운데서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이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이 일이라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생을 뭐라 그런다? 고해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고해다. 아주 고통의 바다다 이런 말이죠. 바다를 여러분들 관찰하시면은 파도가 한번 오면 그 다음에 또 다음 파도가 와. 끝났구나 그러면 더 큰 파도가 한 번씩 오고 또 잔잔한 파도가 오다가 또 더 큰 파도가 오다가 고통의 바다 속에 살아간다. 고통이라는 관점으로 일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기쁨이라는 관점으로 또 가치라는 관점으로 의미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예로부터 이 청교도들의 삶이 근검, 절약, 근검, 절약, 검소, 근검, 절약, 성실 이런 그 퓨리탄들의 생각이 주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이제 쭉 자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 말씀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살아온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퓨리탄이다, 깨끗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제 7일째 이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까지 아주 근면하게 사는 거죠. 근면 정신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야 안식일을 쉴 수 있다 하는 개념과도 통하는 것이죠. 예.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안식이 있는 것이다. 그냥 뭐 골프 치고 낚시하고 사우나 가고 이러다가 또 일요일 날은 안식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하고 맞질 않다. 부지런히 일하면 절약 정신이 저절로 생기죠. 부지런히 일하는데 내가 뭐 명품 가방 사는데 100만 원을 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과소비를 안 한단 말이죠. 절약을 하게 되니까 돈이 저축이 되죠. 모이죠. 저축 모인단 말이에요. 그 돈이 모이는 돈을 어떻게 개신교도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이 돈은 나의 돈이다 하는 생각을 갖질 않았어요. 이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이 사상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죠. 청지기 정신이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거를 아주 내 마음대로 쓰면은 공금 횡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생각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돈 씀씀이가 언제나 절제가 되는 것이죠. 절도가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고 열심히 일하고 절약을 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맡긴 자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자본이 형성이 됐다. 그걸 하나님에 맡게 또 투자를 하죠. 재투자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이것이 굴러가면서 자본주의가 형성됐다. 이것이 막스 웨버가 주장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달란트 비유가 자본주의 발전의 기본을 이루는 사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전한 신앙에서 건전한 경제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그것을 제가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 또는 어떤 특기, 우리의 취미,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건전한 생활신앙으로, 사회생활로 이렇게 된 발전되어 온 것이 서구의 자본주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말씀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나왔다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멀리 가면서 머슴들을 불러서 재물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어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머슴들을, 우리를 불러서 재물을 맡겼다, 혹은 재능을 맡겼다, 혹은 시간을 맡겼다, 건강을 맡겼다, 어떻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머슴이다, 다른 말로 청직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겼다. 우리 재물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완전히 이게 제일 중요한 베이스예요.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우리 막내딸이 이제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막내딸이 이제 24이 돼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이제 선교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들어오면은 딸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싶잖아요. 아이의 관심과 이제 부모의 관심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결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신앙이 좋아야 되고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그럼 얘가 나한테 질문을 해요. 아빠, 근데 훌륭한 인격을 가진 남자를 어떻게 알아요? 그 훌륭한지 안한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답이에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똑같은 자녀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답이더라고.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물론 주일에 교회를 꼭 간다. 또 헌금도 꼬박꼬박 잘 한다.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 성가대에 선다, 그것만 가지고 신앙을 얘기할 수 있나? 그 답이 안 나와. 그 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답을 잘했어요. 돈 쓰는 걸 봐.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막 나한테 명품 가방 같은 걸 막 사주려고 그래. 그건 곤란한데. 내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곤란해. 왜냐하면 자기가 피땀 흘려서 그걸 명품을 사가지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거, 그런 거를 선물로 한다 하는 거는 벌써 좀 곤란한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돈 씀씀이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보면 정답이라기보다는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돈 씀씀이가 그 사람의 신앙이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돈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복권에 당첨됐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전혀 영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땀을 흘려서 정말 그 돈을 아끼고 아껴서 나의 땀과 기도와 헌신된 결과로 만들어진 재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경제 사상은 뭐냐 하면은 자기 노동의 대가로, 기도와 헌신의 대가로, 그리고 그것을 절약해서 모여진 자본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이익을 남기고 나라에다 세금을 내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죠? 이것이 바로 건전한 신행에서 건전한 자본주의가 생기게 되는 바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핵심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재물을 맡겼다 하는 청지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지갑에 50만 원이 있다. 이 50만 원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청지기 사상에서 이미 좀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를 맡기신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에게는 서구의 크리스천들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머슴 세 명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주질 않았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사람은 다섯, 어떤 사람은 셋, 어떤 사람은 둘, 어떤 사람은 하나,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주었다. 사실은 이 숫자 안에 무한대가 들어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사이에도 무한대의 다른 1.001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무한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무한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에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었다 하는 거예요. 재능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재능. 그 개개인의 능력이 다르고 소질이 다르고 주특기가 다르고 취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준 거야. 그죠?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었다. 원래 이 말은 이제 달란트가 화폐 단위였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화폐 단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재능,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탤런트, 재능이 탁월한 뭐 TV 탤런트,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재능, 탤런트.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탤런트를 주셨느냐,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해요. 학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얘한테 무슨 탤런트를 주었을까를 잘 관찰하고 그걸 발굴하고 그걸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달란트가 쓰임받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들이 다섯, 둘,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5달란트, 5 플러스 5 받았던 사람은 10달란트가 됐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착하고,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두 달란트를 더해서 네 달란트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평가가 똑같아. 그죠?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에는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밑에는 그런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질 않았어요. 똑같아.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이 평가는 착하고 충성됐느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맨날 A+야. 나는 뭐 B, C 막 깔려 있는데 맨날 A+. 빈둥빈둥 노는데 톱이야. 그런 사람 있죠. 학교도 막 지각해. 근데 선생님보다 더 잘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내 짝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맨날 열등감을 갖는 거야. 아, 나는 죽도록 해도 이 사람을 못 쫓아가. 그러니까 나는 열등감이 쌓이죠. 계속 얘랑 만난 것이 나는 아주 열등감이 대법관이에요. 옛날 대법관을 지낸 친구인데 양창수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저 사법고시를 공부하려면 이 사람이 쓴 그 개론을 봐야 돼. 누구든지 그걸 봐야 돼. 그만큼 탁월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주 바보 되는 거야 계속. 네? 한 번은 그랬어요. 내가 아, 얘한테 나는 시험 기간 동안에 딱 한 과목만 열심히 하겠다. 그래갖고 얘를 한번 눌러야 되겠다. 아니면 같은 동점이라도 받아야지 그랬는데 시험 결과는 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 참 이게 엄청난 나중에 이게 이제 내가 이건 미리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위로를 많이 받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이 늦게 알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아. 그 양창수나 내나 똑같은데 괜히 나만 열등감을 가진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나도 최선을 다했고 어쩌면 이 친구는 최선을 다 안 했을 수도 있어. 맨날 1등이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 하나님은 태도, 자세를 보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족하다. 예.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여 보소서 당신의 것이니이다.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냥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주 너는 응? 내 잔치에 들어오지도 못해. 너는 아주 이를 갈며 어두운 데서 울어야 돼. 너 같은 놈은. 이렇게 아주 그냥 무섭게 야단을 치세요. 내가 그런 나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더 남겨서 두 달란트가 됐으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상상이 뭐냐면 이건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상상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망해버렸어. 일도 없어. 영이 나왔어.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해서 다 까먹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성경에 기록이 없죠.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랬을 것 같았고 수고했어 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랬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고 또 어른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러면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그 달란트가 뭘 아까워서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의 자세, 너의 태도를 가지고 나는 평가한다. 그래서 제가 꾸미학교 교장 시절에 초창기에 그런 걸 만들었어. 이 아이가 최선을 다했으면 도장을 GNF라는 도장을 찍어라. 그러면 good and faithful,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응? 리포트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태도를 가지고 평가하라는 거야. 그래서 GNF 도장이 많으면 이 사람 굉장히 우수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방식으로 가자. 그게 진리 아니냐. 하나님의 평가 방식이. 사람을 여기에 100명이 있는데 100명을 점수대로 쫙 배열하면 누구는 1등 되고 누구는 꼴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정말 고통이에요. 그건 누가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거지. 쓸데없이. 그죠? 예. 그 이제 주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자, 재미있는 표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를 남기고 했는데 즐거운 건 누구라고 했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즐거운 건 주인이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즐거운 건 주인이다. 하나님이 참 기쁜 거예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 보니까 즐거운 건 주인이야. 그 주인이 즐거워서 파티를 여는데 너 와. 어? 꼭 와줘. 어. 내 초청장 안 보낸다. 전화로만 한다. 와라. 그래가지고 즐거운 거예요. 모두 함께 즐겁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도 비슷하죠. 우리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도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이 정신적 바탕이다, 정신적인 기초다 하는 것이죠. 자, 종교개혁에서 시작해서 자본주의가 발달되었다고 하는 것이 막스 베버의 주장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은 중세시대에 가톨릭에는 천주교에는 제사장 하면은 누구만 생각했어요? 신부님만 제사장이야. 그죠? 사제들만 제사장이야. 근데 마틴 루터가 그걸 다 뒤집어 놓았다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이런 전혀 엉뚱한,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로는 정말 반체제적인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네. 다 제사장이다. 신부님들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도 라틴어로 어렵게 써가지고 백성들은 못 읽어. 읽지도 못하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 해석도 못해. 그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예? 모든 것이 종교 권력이 돼버리고 결국에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교인이 많아도 신부님만 귀하지. 신부님만 귀하지. 나머지는 전혀 귀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짓는 사람, 뭐 푸죽간 하는 사람, 구두빵 하는 사람, 어? 뭐 말 운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만인이 제사장이다. 너도 나도 제사장이다. 어? 예수님을 믿는 때부터, 믿음을 가지는 때부터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막스 베버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골고다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표현한 말이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 시내에 있던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져. 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어요. 저 언덕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성전에 있던 휘장은 멀리 예루살렘에 있어. 근데 이 예루살렘에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걸 또 자세하게 묘사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찢었으면은 높은 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찢었을까요? 아니지. 밑에서부터 확 찢었겠죠? 칼로.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찢어버렸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렸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다. 하나님이 찢어버렸다. 왜? 그전에는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다가 뜰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안쪽 뜰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사제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거야. 딱 휘장이 쳐져 있어.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휘장이 딱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게 찢어버렸다. 이것을 그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 무슨 제사장, 사제 이런 게 다 필요 없다. 모든 만인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누구나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 제도는 이제 폐지한다. 누가 폐지했냐? 하나님께서 폐지했다고 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신부,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교회를 섬기는 직책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었다. 요즘 황성주 박사님이 던지는 키워드에는 만인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 대신 만인 선교사 이런 키워드를 던지시더라고요. 만인 선교사다. 누구나 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네, 만인 선교사 시대가 되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자본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막스 웨버의 관점이에요. 철학자고 사회학자고 이러니까 막스 웨버는 계속 이거를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른 연결이 잘 안 되죠. 근데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하고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 신부님만 제사장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나도 제사장이다. 그런데 나는 설교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나는 운전하는 제사장이다. 나는 요리하는 제사장이다. 나는 닭 키우는 제사장이다.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다 제사장인데 뭐가 다르냐?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하는 직업이 다를 뿐이다. 다 제사장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신부님이 강론을 하듯이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농사지어야 된다.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상이 만인이 제사장이다 하는 것과 자본주의가 발전해오는 그 사상적 흐름이 같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신부님이 강론하듯이 우리는 회사에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렇죠? 배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 대장간에서 뭐 낫을 만든다, 도끼를 만든다 이런 사람도 그 일이 나한테 맡겨진 재능이니까 그 재능을 열심히 개발해서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예?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 삶의 예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고 일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듯이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 고통스러워. 고통의 바다. 하나 일 끝났는가 하고 한숨 돌리는데 그 다음 또 파도가 막 몰려와. 계속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이 매우 극심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오니까 그걸 더 크게 느끼는지도 몰라요. 매일 방송을 틀면은 이념의 프레임이 충돌해요. 이쪽 이념과 이쪽 이념이 막 충돌해. 근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자꾸 요 얘기를 하고 싶어. 이상하게 이념 갈등이 심한데 아 이거 참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인류가 큰 흐름을 타고 온 이념이 한 세 가지 정도 되죠. 하나는 이제 공산주의, 하나는 이제 자본주의, 그죠?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런 흐름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너무너무 뚜렷해요. 근데 공산주의 쪽으로 갔던 나라는 인류 역사상 안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죠? 안망한 나라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거의 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냥 그 사회는 다 무너졌어요. 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우간다 옆에 있는 탄자니아, 그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런 나라들이에요. 얼마나 화려해서 에티오피아의 영광이 옛날에 악순 왕국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언어가 있어요. 자기 이 문자가 있는 나라예요. 솔로몬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땅덩어리도 커요. 인구는 1억이에요. 거대한 나라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공산주의 쪽으로 한 세대가 가더니 완전히 박상망했어. 그분들은 6.25 때 우리 6.25 전쟁에 참여해서 한국을 도왔던 나라예요. 근데 한 세대만에 그렇게 돼. 우리 옆에 있는 탄자니아라는 나라예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땅덩어리는 커. 아프리카에 오면은 봐야 돼. 볼만한 거는 거의 다 거기 다 있어. 킬리만자로 산 아프리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응고로고로 세렝게티라는 이 거대한 초원의 그 뭐라 그럽니까? 와일드라이프를 우리가 관광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잔지바르라는 또 유명한 관광지도 있어. 모든 것이 다 모여 있고 자원도 많아. 동, 구리, 뭐 석탄, 뭐 금, 뭐 없는 게 없어. 다이아몬드까지 뭐 없는 게 없고. 왜 못 사냐 이거야. 못 사는 게 너무 신기해서 연구해 보라 그러고 싶어. 왜 못 사는지. 그렇게 비참해요. 왜냐? 공산주의의 길을 갔어요. 다 망해요. 안 망한 나라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로 가면. 중국 같은 나라는 그 길로 갔다가 덩샤오핑으로부터 비롯돼서 돌렸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베트남도 시작에는 글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이렇게. 다 그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왜 망하느냐? 내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첫째, 인간의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티비티를 인정하지 않아요, 별로. 인간을 물질로 봐요. 유물론이니까 인간도 물질의 한 부분이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유, 여기에다 가치를 별로 두질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지. 크리에이티비티가 없으니까 저절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지. 공산주의 선언에서 칼 막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 정의사회,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얘기해요. 맞는 근사예요. 들어보면 아주 논리가 너무 근사해.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실제로 해보면 인간이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이라는 거를 까먹어버리는 거야. 그 이론을 펼칠 때 아마 그 생각까지 못했던 것 같아. 해보니까 내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 능력보다 적게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보다 더 가져가. 일은 적게 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가져가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망하게 돼 있지. 너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 인간이 악한 존재다. 이거를 전제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누구나 공정하게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갈 것 같죠? 여기도 해보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안 됩니다. 사회주의라는 것도 계획경제잖아요. 계획경제. 모든 것을 국가가 계획을 해. 요즘 황 박사님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complexity라는 표현을 즐겨 쓰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번역했나 보니까
복잡계라고 해놨어. 난 그런 번역은 처음 봤는데 복잡계. 당구를 칠 때 당구 하나를 제대로 맞아가지고 전체가 따다다닥 맞아서 분양에 들어가야 되는 그 하나의 당구 알이 어디냐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그 논리에 제가 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 이제 정부에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나라의 경제를 계획할 수가 없어. 도저히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데 그 사회주의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는 뭐가 안 됩니까? 자본주의는 정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본주의, 우리는 자본주의에 익숙해져서 잘 모르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 있던 사람이 여기를 와서 보면 이거는 정말 열불이 나서 못 견딜 만한 약점을 갖고 있어. 뭔지 아십니까? 빈익빈 부익부예요. 가진 사람은 아무리 써도 늘어나는 재산을 재산만큼 쓸 수가 없어. 아무리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써도 이거는 가진 거를 다 쓸 수가 없다니까. 자손 대대로 이 제도화에서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 그러다 보니까 정경유착이라는 묘한 단어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 체제를. 그러니까 권력과 결탁을 해요. 그죠? 이 체제가 고쳐지면 되는데 옛날에는 옛날에 한 50년 전만 해도 뭐 저 개천에서 욕 났잖아요. 응? 저 시골에서도 막 죽도록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대열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 그거 되나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사람 난 봤어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한 절반 정도 뚝 잘라서 돈이 늘어나면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더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정신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온 거냐? 바이블에서 온 퓨리타니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사상이 있었어요. 경주 최부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주 최 씨, 좀 잘 보세요. 와, 이 사람 경주 최 씨구나. 심리 밖에 우리 집을 중심으로 뺑 돌아서 심리 안에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없게 하라. 자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벌어서 심리 안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네 책임이야. 이 사상이요. 이게 어떻게 그런 사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사상이 내려왔다고요. 경주 최신. 자, 이 개신교가 들어가면은 두 가지가 발전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자본주의 정신 때문에 산업이 부흥된다. 둘째는 뭐냐?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왜 그러냐? 건전한 정신으로 서로서로 공동체 문제를 의논해서 결정하니까 저절로 민주주의가 부흥되고 자본주의가 발전되더라. 그래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한다 하는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일본을 여러 차례 방송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일본을 다녔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을 너무 우리가 쪽발이 놈들 그러면서 좀 우습게 하는데 우습지 않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회에 오래 뿌리 박은 거. 제가 올림픽 때 KBS에서 올림픽 방송을 주도하면서 일본에 있는 빅타 사운드 디자인 회사의 사장님과 친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아름다움을 외국의 이 360도 돌아가는 이건 뭐 서클 뭐라 그러죠? 서클 비전인가 하는 거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어.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그 양반들을 불러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촬영하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홍보하고 했던 그 일 때문에 친해졌는데 그 놀러 가면은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이 사시미 집을 가요. 그런데 그 사시미 집의 주인을 또 소개하고 인사도 하는데 그분이 게이오 대학 출신이래.
깜짝 놀란 거예요. 게이오 대학은 우리나라의 고려대학 비슷한 수준의 학교예요. 그 고려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분이 이 사시미 집을 하는데 내가 좀 이상해서 물어봤어. 아니 명문대학을 나오면은 뭐 이렇게 좀 딴 거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정치 경제를 공부했다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 평소에. 나는 조상 대대로 해오던 이 사시미, 이 사시미 생선을 잘 뜨는 거, 이거를 나의 일본에서 최고의 사시미 칼제비가 되는 게 나의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만족하게 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걸. 내 자식에게는 절대 이 칼을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사상이 일본 사람들에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래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자본주의를 부흥시켰다 하는 것이죠.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1%밖에 안 되는데 일본의 무슨 사회복지와 관련된 거, 장애인들의 복지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요 전부 일본의 크리스천들이 다 맡고 있어요. 1%밖에 안 되는데 어떤 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사회의 어두운 곳, 사회에 힘들어서 신음하는 곳에는 크리스천들이 있는 거예요. 일본을 가보면 예상을 뒤엎어요. 일본은 뭐 크리스천들이 1%밖에 안 되니까 좀 뭐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1운동 당시만 해도 1, 2%밖에 안 됐어요. 크리스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인 중에 16명이 무려 16명이 크리스천이에요. 보세요. 나중에 거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철저한 유교주의자였는데 철저한 유교주의자인데 크리스찬 할머니가 교회 가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고 하는 거를 자기는 안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교회 이번에 우리가 할아버지가 좀 잘 사는 편이어서 이거 저 헌금해라. 그리고 쌀 뭐 확 내놓고 말이죠. 또 학교 짓는 데면 이번에 우리 그 땅 학교에 기증해. 그 왜 그러냐? 크리스찬들이 전부 애국자라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의 논리가. 나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아 크리스찬들이 그 전부 애국자들이야. 독립운동하고 말이지 일제에 맞서서 싸우고 그 민족 지도자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야. 아 그 사람들 훌륭해. 이게 사회적인 이미지였어요.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이게 사라지니까 존경을 못 받죠.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보증수표가 돼야 되잖아. 그죠? 일본 크리스찬들은 저는 크리스찬 장로입니다 하면 보증수표래요. 은행에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대출. 그 정도로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이미지가 보증수표의 이미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절대 대충대충 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를 딱 심어놨는데 우리는 뭐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하면 거기서 서류 갖고 오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래 뻔 가능이 많죠. 지금 우리는 정말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일본의 전통과 사무라이 전통이죠. 정직 사무라이 전통과 기독교적 윤리가 합쳐져서 일본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정신이 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130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부흥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이미지를 잘 형성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준 직업, 달란트, 재능,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면서 절약하죠. 근검, 절약, 성실, 정직 이런 그 초창기에 개신교 신앙의 이 정신적 뿌리들을 잘 유지함으로써 이 사회의 소금으로, 이 사회의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 말은 쉽지만 소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녹여 없애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자기를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 희생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소금,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개념에 자기 희생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많죠. 특별히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같은 이런 크리스천 공동체가 성경적인 경제 사상으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또 분수를 지키고 또 재투자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기업을 일으키고 고용을 일으키고 이렇게 성장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신앙 공동체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데? 저는 물론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있다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부지런히 이 자금을 축적해서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우간다라는 쿰이라는 곳에 가장 가난한 지역에 우리가 종합대학을 하나 하고 있어. 크리스천 공동체가 종합대학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연변과기대가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도왔어요. 엄청난 교회잖아요. 어마어마한 몇만 명이 되는 강남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소속된 그런 교회가 연변과기대를 세웠는데 지금 그 연변과기대가요. 공산당들이 그냥 다 뺏어버렸어.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 교수들 다 이제 퇴출시키는 거예요. 쫓겨나. 교수들이 다 쫓겨나. 지금은 이제 다시 공산당 학교로 거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제는 해외에 신학대학을 세운 공동체도 있고 또 무슨 간호학과, 간호대학을 설치한 학과도 있고 이렇지만 종합대학을 갖추고 있는 대학은 우리 쿠미대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동아프리카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우간다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사우스 수단, 남수단이 있어요. 이쪽에 소말리아가 있어요. 이쪽에 케냐가 있어요. 이쪽 밑으로 탄자니아가 있어요. 이 밑으로 부룬디가 있어요. 이 밑으로 옆으로 루안다가 있고요. 콩고가 있어요. 이 모든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어. 공통점이 다 종족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내전을 그래도 겪고 있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우간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간다에 뭐가 들어와요? 난민이 들어와. 난민들이 그냥 줄줄이 매일매일 줄지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민의 수가 무려 150만이에요. 세계 최대의 난민 국가, 난민들을 받아주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UN의 모든 재원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 있는 대학이 우리 대학인데 난민들이 오면은 받아주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서 곧 전쟁이 끝나면 아무도 교육받지 않은 그 나라, 교육기관이 다 중단되어 있는 그 나라에 여기서 훈련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역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 사람들을 너희가 길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아프리카에 확장해 나아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이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